6월의 기록. 카링, 뭐하고 있어? 귀엽죠? 여기 이걸 보세요. 아래 세상으로 내려보낼 로봇들이에요. 가서 괴물들을? 조그맣다뇨. 지금은 그렇지만 곧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거든요. 뭐, 물론 처음에는 별로 대단하지 않은 괴물들이 모이... 하지만 그런 괴물들이 수백 마리 모인다면 어떨까요? 잠깐, 그건 그렇다 쳐. 지금부터 새로운 종류의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 그릇도 있고 신의 창도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 궁금해지지 않아요? 무수한 괴물들의 힘을 모아서 그릇에 채운다면 새로운 시도라고 놀라워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실험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해하지 말았어야 했다. 변명하자면 그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다. 언제까지고 꺾이지 않을 거라 믿었던 카링이 이미 변하기 시작한 상태였을 거라고는. 괴물들을 삼키는 기계가 자아를 가지고 강한 힘을 휘두르며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 거라고는. 11월의 기록. 혼돈, 궁기, 도올, 그리고 도철. 사용이라고 불린다더라. 네가 만든 로봇들. 네가 만든 로봇들이 또 다른 괴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인정해. 네 실험은 완전 실패했어. 웃기지 마. 실패라니? 누구 멋대로 그런 말을 해? 사흉이라고? 그란디스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그게 뭐 어때서? 어차피 하루 걸러 한 번씩 전쟁이 벌어지는 땅 아니었어? 너야말로 외면하지 마. 내 로봇들이 없었어도 거긴 똑같았을 거야. 어차피 하루살이들이라고 괜히 핑계대지 마!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괴물들의 힘을 합칠 수 있어. 내 연구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된다고! 실패했다고? 그때도 너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카링은 호언장담했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았다. 카링이 기다리던 때가 오기 전에 세상에 남은 마지막 신이 세계의 끝에서 잠들었으니까. 신의 시대가 저물자 모른 척 카링을 눈감아주던 연구자들마저 사용 연구를 폐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 돼! 내 힘이! 내 실험! 카링은 봉이 우리들마저 닿지 못할 곳에 문자로는 남길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에 남은 사용들 역시 하나씩 정리되었다. 실험실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릇 중 하나에 의해서 연구는 우리는 세상에 죄를 하나 더 남겼다.
어디 갔나 했더니 연구자들이 남긴 걸 읽어봤다면서? 에이? 표정 좀 보게. 뭐 유쾌한 내용은 아니었지? 안다 뿐이겠나. 나도 여기 머물렀던 적이 있는. 뭐 성공적인 그릇은 아니었지만 대충 비슷해. 아, 거기까지 적혀있던? 그것도 이제 지나간 일이 됐지. 카링은 다른 오를 업고 돌아왔고 사흉들도 눈을 떴으니 말이야. 이미 카링은 두 마리의 사흉을 손에 넣은 상태다. 뭐 좋은 소식은 아니지? 그래도 아무리 애쓴들 그 녀석이 바라는 대로 모든 사흉이 한자리에 모일 일은 없을 거야. 둘 중 한 마리는 영감들이 직접 정리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내 제자에게 철썩 달라붙어 있거든. 내 제자가 과학의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긴 하지만 그 정도.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온 마을은 대체 뭐였지? 컴퍼니는 칼로스를 해킹하려고 했었죠. 완전히 해킹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잠시나마 칼로스를 조종하는 데에는 성공했어요. 칼로스보다 약한 힘을 가진 순찰자들이라면 어쩌면 컴퍼니가 가진 기술로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 말대로라면 설마 우리가 마을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네, 마을 전체가 이미 컴퍼니의 손안에 있었던 거예요. 괜찮았는데 늦어버렸네요. 아쉬워라. 저랑 만나는 건 처음이죠? 그래도 덕분에 여기까지 편하게 들어왔어요. 고맙기도 하지. 아, 그렇지. 도와줬으니까 카링도 감사의 표시로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구경할 기회를 드릴게요. 어디 보자. 영감들이 버리고 간 폐기물들이 아마 여기쯤 남아있을 텐데. 괜히 따라와서 방해하지 말고 이 녀석들이랑 놀아주고 계세요. 싫어.
실험실에서 몬스터가... 조심하세요. 그럼 이제 카링이 뺏겼던 힘을 찾으러 가볼까요? 자! 축복받은 망치요! 자! 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엇 사람의 눈에 닿지 않도록 설계된 장소에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야기에 교묘하게 감춰진 비밀에도 심지어 가장 소식이 빠른 사람들의 정보망마저 마지막 사용 혼돈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지. 영감들이 뭔가 손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감히 내 괴물을 오디움의 에너지로 써먹어? 하지만 혼돈은 달라. 혼돈은 안 돼.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용을 놓칠 순 없어. 잠깐, 이건 빌어먹을 영감들. 혼돈과 신의 창을 억지로 결합시켜놨잖아. 정신 나갔구나. 준비되지 않은 생명체에 신의 창을 주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면서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나 했더니. 실험실에 이런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니. 계단의 제어권을 뺏은 것도 놀라웠는데 이런 걸 용케도 찾아냈네. 역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도덕이라는 게 있지 않나? 들어오기 전에 약속하지 않았어? 대적자의 힘과 관련된 게 나오면 뭐든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런 걸 혼자 꿀꺽하려 하다니. 무슨 말이지? 협력의 대가로 사용에 대한 건 내가 갖겠다고 했을 텐데. 아, 그랬었지? 그런데 이걸 어쩌나? 이제 보니 우리가 실험실에서 찾던 게 바로 이 녀석인 것 같아서 말이야. 무슨 짓이야? 다 들었다고. 신의 창을 가지고 있는 오디움을 떠받치는 에너지원이라.
우리 아버지가 들으셨으면 이것부터 들고 오라고 하셨을 것 같단 말이야. 건방진 꼬맹이 같으니라고 다르모어에 사도화했던 약속을 깨고도 무사할 것 같아? 앵글러 패밀리는 기본적인 신의도 없나? 지금 누구더러 꼬맹이라는 거야? 자기가 주절주절 떠들어놓고 남 탓하기는. 정말 신의를 저버린 게 어느 쪽인데? 사융이 대적자 실험에서 태어난 거란 얘기는 쏙 빼놓고 전달했잖아? 패밀리라. 그래, 여기 언니가 있었으면 말렸겠지. 다르모어의 손님이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하면서. 그러네, 그 멍청이가 방해하러 오기 전에 끝장을 봐야겠어. 조심해! 뭐야? 왜 저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서로 손잡은 거 아니었나? 잠깐만요. 저길 좀 보세요. 이란, 이건 혼돈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용이지. 마지막 사용은 연구자들이 처리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처리라면 처리지 뭐. 도사님도 이건 예상 못하셨나 봅니다. 영감들은 강한 사명감과 도덕심을 함께 가지고 있었네. 인륜을 저버린 실험에 눈을 돌리지 않을 사명감과 고대 신들이 잠든 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도망치지 못할 도덕심 말이야. 사용은 영감들의 죄책감 밖에 있는 존재였던 모양이군. 자아를 가진 존재냐니, 이 몸이 말이냐, 여기 갇히고서 들은 것 중 가장 웃긴 농담이군. 자, 그래, 이쪽이니라. 아, 저 두 멍청이는 신경 쓰지 말 거라. 그보다 너와 이야기해보고 싶었느니 네가 여기에 올 때까지 내내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그래, 계단이 막히는 바람에 마을에는 내 힘이 닿지 않게 됐지만 황금 지붕 아래로 들어온 순간부터는 계속 내 영향권 아래였으니 말이다. 그릇이라. 심지어 한 번 완성된 적이 있는 그릇이라니. 이런 꼴이긴 해도 오래 산 덕분에 별 구경을 다 하는군. 그런데 너 어떻게 아직 멀쩡한 거냐? 완성된 그릇이라면 아마 지금쯤 운명이... 잠깐 실례하지. 괜찮아, 괜찮아. 후들갑 떨지 말거라.
이거 재미있게도 자아를 유지한 채로 길에서 벗어난 대적자라니 이런 게 가능했나? 뭔가 혼돈이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러게. 도사님은 뭐 짚이는 것 없으십니까? 어디 보자. 고대 신의 시대가 저문 뒤부터 혼돈은 이곳의 동력원으로 쓰인 모양이지. 그렇다는 건 오디움에 남겨진 지식들이 속속들이 혼돈에게 동화됐다는 얘기다. 영감들만이 간직하고 있었을 비밀을 손에 넣은 것도 이상하지 않아. 그래. 내내 운명을 저주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 망가진 곳 없는 그릇과 만나게 된 것도 결국은 내 운명이었단 거겠지. 어이 그릇, 이리 와봐라. 저놈들이 바랐던 물건을 내게 주마. 오디움의 마지막으로 남은 신의 창이다. 너 이걸 찾고 있었던 게 아니냐? 신에게 대항할 힘을. 놀랄 일도 많군. 빈 그릇이 실험실까지 올라왔다면 이유야 하나뿐이지 않겠느냐? 긴 시간 소모되어 티끌만 남긴 했어도 진짜 백이다. 영감들이 아껴둔 물건이지. 그래, 이 돌 때문에 내가 힘을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도 여태 살아있었다. 이걸 내게 주고 나면 아마 나는 목숨을 다하게 되겠지. 이 몸은 오랜 세월 저 유리관 안에서 소모되어 왔느니라. 내게 자아가 있다고 했느냐? 그래, 오히려 그 자아 때문에 더더욱 고통받았느니. 하지만 카링이 돌아와 그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이 되니 알겠더구나. 이 몸에게 남은 것은 네가 말했던 그래, 아무것도 못해보고 의식을 잃은 채 삼켜지느니 한번 골탕이라도 먹여보는 게 낫겠지. 이렇게 망설일 줄은 몰랐는데. 네 녀석, 세상을 구할 힘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느냐? 결국 손에 쥐는 걸 선택했나? 과연 흐름에서 벗어... 뭐, 거창하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 달코다른 상태 신의 창이다. 이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면 살려낼 수 없을 테지. 이걸로 할 수 있는 건 모두 했다. 만에 하나 내 남은 몸이 카링에게 넘어간다 해도 신의 창이 없다면 이 몸도 무용지물이니 말이야. 그보다는 영감들이 저 녀석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한걸. 그 얼빠진 얼굴들을 비웃어줘야 하는데. 그래, 이 몸이 불러오지 못했던 혼돈을 저 녀석이라면 가져올 수 있겠지. 길고 긴 생,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걸 봤구나. 혼돈이 무너지다니, 어떻게? 저 녀석들, 언제 들어온 거야? 설마 신의 창을 손에 넣었나? 어떻게? 이런, 들켜버린 것 같군. 그래, 이렇게 된 거 슬슬 너에게도 안내해 줄 때가 된 것 같구나. 그 신의 창을 진단해 줄 사람들이 있다. 선계의 말이지. 선계, 도원경은 말이다,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당연히 평범한 방법으로는 발조차 들일 수 없게끔 술법으로 막혀있지. 지금부터 우리는 이 그림을 타고 준비됐냐? 멈춰!
어머나, 화려하게도 해먹었구나, 라하. 세상에. 아버지를 모시고 올 때까지는 얌전히 있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연합의 용사는 놓쳐버리고 손님에게는 패를 끼치고 우리 동생은 언제나 언니를 실망시키지 않네? 아버지께서... 그래, 라하. 아버지. 아, 네가 그 앵글러의 수장인가? 전에 봤을 때는 이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아하, 컴퍼니가 폭발했을 때 휘말렸다더니 새로운 몸을 구하셨겠다. 안녕하신가, 다르모어의 사도 카린. 내 딸이 실례를 저지른 모양이군.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이렇게 사고를 칠 줄은. 나도 여간 곤란한 게 아니야. 네 딸은 그게 너를 위해 한 일이라던데. 그래서 어떻게 할 셈이지? 패밀리는 다르모어님을 적으로 돌려도 상관없나? 오해가 있군. 내 딸이라고는 하지만 당신을 공격한 건 내 통제 밖의 일이었어. 하지만 그래, 다르모어와의 신의를 위해서라도 말로. 아버지, 믿어주세요. 다른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알고 있다. 너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였지? 내가 바라는 게 뭔지 너만큼 잘하는 아이는 없지. 나를 위해 신의 창을, 영감들의 힘을 가져오려 했겠지. 기특하구나. 아버지! 그러니 너는 네 오빠처럼 나를 실망시키지 않겠지? 네, 지금 이 말씀은... 당연하죠, 아버지. 저는 언제나 아버지 뜻을 따르는 거려. 그래, 고맙구나. 어떤가? 이 정도면 사도께서도 만족하셨겠지? 그리고 기능을 다하긴 했지만 사용일세. 어떻게든 쓸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는 방해하지 않을 테니 혼돈을 가져가. 기꺼이 넘겨주지. 운이 좋았군.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다음은 없어. 더는 요행을 기대하지 마. 속아주는 것도 한 번이야. 필요한 괴물들은 모두 모았다. 이제 남은 건 하나야. 신의 창. 그것만 있으면... 무시무시하군. 그래, 세냐. 안드로이드들에게 지시를 내려라. 실험실에 남아있는 모든 기술을 가지고 오도록. 영감들이 남긴 것들을 뒤져보면 뭐든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 네. 이걸 제게 보여줬다는 건 저도 라아와 다르지 않다는 거겠죠? 네, 아버지. 지금까지는 그랬을지 몰라. 하지만 앞으로는 어떨까요? 레프스를 만나러 가야겠어. 다행이다. 정신이 좀 드세요? 그래, 환영한다. 영감들이 스스로를 가둔 곳.
계란내를 시작합니다.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가라, 뇨일리를!
수는 없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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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심판한다. 심판을 받아라! 너의 죄값을 치러라. 빛으로!
기란내를 시작합니다.